오늘은 짜잔! HG 퓨처 센츄리 데스아미의 박스를 열어볼 겁니다. 짜잔! 데스아미, 이 G건담 시리즈의 양산기로 나오는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. 굉장히 뭐랄까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크게 있진 않아요. 그래도 굉장히 좀 귀엽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헤이세이 3연작 시리즈답게 이즈빌드 계통으로 나오지 싶어요. 근데 런너가 좀 있네 얘는 그래도. 아 이즈빌드까지는 아니구나. 그 리오처럼 구간이 막 나뉘어져 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오. 에이런너가 이제 주요 관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인데 무장 관절들은 되게 단순화되어 있네요. 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부품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비런너가 주 외장입니다. 곱하기 2 부분이 존재해서 팔이나 다리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이쪽은 몸통이나 허벅지 쪽도 이쪽에 들어있네요. 씨런너는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이쪽도 발이라든가 뭐 어깨 같은 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와 의외로 어깨까지 분할이구나. 폴리캡은 PC 7번 사용을 하고 있고 스티커 눈밖에 없습니다. 눈 종류? 두 종류. 동공 확장과 축소 버전 두 종류고요. 매뉴얼은 그렇게 역시 장소가 많진 않네요. 안쪽에는 부품은 다 활용을 하고요. 폴리캡도 다 활용을 하네요. 조립 자체가 막 어려운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조립은 되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발을 넘기는 것까지 기믹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자 오늘은 이렇게 데스아미 박스 열어봤습니다. 조립 자체가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뭐 기본은 양산기니까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리뷰 때 뵙겠습니다. 재롱이었어요. 안녕! 바쁘시!